우리 방역 당국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70%의 유효성을 나타냈고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70%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BB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Our results show that the Oxford vaccine is well tolerated across all groups, all age groups, and in particular elderly participants over the age of 70. 앞서 발표된 화이자 백신의 면역 효과 95%, 모더나 백신의 94.5%에 비하면 면역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백신을 투약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제약사의 백신에 비해 가격이 싸고 일반 냉장고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위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소 1천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접종을 위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는 3천만 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국제 백신 공급 체계와 제약사 개별 협상 등을 통해 3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SBS 김정희입니다.